잠깐만. 아저씨! 내 차 어딨어요? 무슨 차? 밖에 세워둔 내 차요!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아저씨가 내 차 끌고 가라고 신고했죠. 아, 이 아가씨가... 아니, 근데 남의 건물 앞에다 밤새는 차를 세워놓고 또... 아저씨! 어? 이러는 거 아니에요. 누가 이밤중에 그리로 지나든다고 레카차를 부르는 거예요? 내 차 도로 찾아와요. 내가 왜? 아저씨가 레카차 불렀으니까 내 차 도로 갖다 놔요! 안 그러면 아저씨 천벌 받아요.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요! 어? 천벌 받아? 아니... 아니, 이... 아니... 뭐... 천벌? 난 그런 인간 보면 못 참아. 오피스텔 경비원이 무슨 벼슬이냐? 전화나나 다 고달픈 인생인데 좀 봐주면 안 돼? 차 좀 거기 댔다고 레카차를 불러 끌고 가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. 좀 심했나? 그 아저씨 쓰러질 것 같더라. 대꾸할 틈도 없이 다혜 씨가 막 퍼부어대니까 그냥. 난 다른 건 다 똑똑한데 남자들한테 왜 이렇게 어벙벙한지 모르겠어. 가방 도로 가져가. 그 돈이면 몇 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야. 몇 년 후엔? 그땐 그때 가서 생각하고. 나 정말 시집이나 갈까? 우리 가게에 미국서 변호사 한다는 노총 가게 자주 드나들거든? 몇 살이나 먹었는데? 마흔은 넘어 보이는데 지는 서른넷이라고 웃겨. 좋지 뭐. 미국 변호사면 돈도 잘 벌 거 아니야. 근데 문제는 미국 가서 살긴 싫다는 거야. 미국이 왜 싫어? 거기 가서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뭐하냐?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. 남이 봐주는 게 좋아? 난 그 재미로 살아. 가방 도로 가지러 갈지도 몰라. 그래, 그래라. 도로 가져갔다, 도로 가져다 주고. 그 핑계밖에 없잖아, 준수 씨 만나려면. 갈게. 아니야?